기분대로. 기분대로 하는 거야. 화공은 몰라서 들뜨고. 우리는 화공이라고 하는데 다른 바디에서 화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아니니까 기분 나는 대로 부르면 돼. 약을 구하러 가는 거야.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시작 시작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지속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까나 별주고 이자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던 망보기를 달아오니 무슨 봄패일 싸우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화공을 불러라. 화상을 그린다 동경 그리게 청홍년 금색 주파 거북년 적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 화피를 덤뻑 풀어 단청 채색에 두름 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 병산 승흔대 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옥내 방제 아무고본 모중에 내잘 맞던 고 그리고 초인가량초 꽃 따먹던 잎 그리고 두견행구 우치지 울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마라방장 화림 중 뛰던 발 그리고 내가 농동 서랑풍 어화 놀던 덜 그리고 두기난 정긋 눈은 돌이돌이 허리는 늘신 공대기 몇 동 변정산이여 우벽하는 녹수인디 녹수정산에 고문장송 인을 허진 양유속 들랑은 알랑은 오락가락 벙거주춤 기난 토끼 화중퇴얼 붓그려가가고 미사로리 말륜퇴 이어서 더할 손자 하나현 따별 주고 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 대한엄동 서람풍 어환울던 거기에서 대한엄동 서람풍 어환울던 그렇게 해야 돼요. 대한엄동이 대가 두 박자 반야. 대한엄동 아니지. 대한엄동 세 박자까지 치어야 돼. 아니지 그게 아니고 보세요. 대한엄동 그렇게 해봤지. 시작. 세 박자까지 쳐야 그게 두 박인 거야. 두 박자 반이니까.
한엄동 시작. 대한엄동 서란풍 어환 울던 덜거리고. 자, 우리가 보통 두 박자 반이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세 번째 박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넷째 박이 시작하기 전에 그걸 붙여주면은 그게 세 박자가 되는 거야. 마무리가 두 박자 반이라면은 세 박자 치고 저기 네 박자 치는 사이에 그걸 해야지 그게 두 박자 반이 되고 그는 반 합쳐서 세 박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을 하시지 마시고 한엄동. 자, 하나 둘 셋. 여기 넷이잖아요. 네 박자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되면 되는 거야. 대한엄동 서란풍 어환 울던. 똑같은 구조야. 어환 울던 시작. 어환 울던 덜 그리고 사이박 사이박 사이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환 울던 할 때 화가 사이박이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대한 할 때 한이 사이박이야. 그러니까 사이박이 뭐냐면 세 박자와 네 박자 사이에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 엄동 시작. 대한 엄동. 그렇죠. 이 세 번째 박과 이 네 번째 박 시작하기 전에 한이 딱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대한 엄동 서란풍 환 울던 덜 그리고. 그 놀더니 네 번째 박에 정확히 떨어지면 돼요. 그러죠. 환 울던 화 놀던 시작. 화 놀던 덜 그리고. 그렇게 가면 돼요. 이 박자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칠 때 내려가는 박자와 그 다음 박 하기 전에 올라오는 박자 있죠. 그 사이까지가 한 박자니까 내려가는 것이 반 올라오는 것이 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딱 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박 있기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대한엄동 시작. 대한엄동 서란풍 어화 돌던 덜 그리고. 어화는 맞았어. 이제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더 시작. 대한엄동 서란풍 어환 울던 덜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